선언을 했는데요.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원과 페이커 전스 무엇을 사면서 빅토리 남은 기합니다. SK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창단 이후 첫 우승.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The undisputed best team in the world. There it is. Run Tigers take it. 정선은 계속 이어집니다. And SKT with Iseun takes the 3-0. 져줘요. 말 못할 정도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나 동의를 한다. 결과를 예상이라 하셨습니까? 아지타가 꿈에 나오겠어요. 챌린저스 우승컵이죠. 또 LCK에 진입했습니다. 얘들아 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자 그리고 발로 들어. 아 얘들아 고생했다. 서머까지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요. 보고 있고. 예. 나이스. 나 모래 폭풍 와야. 아 불더가. 세레모니 맛집이에요. 이비씨 8강전 생각나게 해줄게. 와우! 디플라! 이야! 뭐 남편도 와! 깨끗이가! 쪼메이 카! 우승까지 가자! 와! 기다리세요! 와! 기나 라이드! 대왕 젠제! 멋진 경기력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전에 결국에 T1이 결승 진출 확정! 오리진 어게인 2012년부터 시작된 11년의 역사,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고 돌아 다시 이 무대에 섭니다. LCK 3연속 결승 진출. 멤버는 바꿨어도 그 강력함은 그대로입니다. T1 나와! 작년 서머 기억나게 해줄게. 동시에 우리의 타이틀을 지켜낸다. 디펜딩 챔피언 SKT. 이에 맞서는, 그런데 이 팀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럴 땐 그냥 숫자로. LCK 연속 결승 진출 횟수 4, 총 결승 진출 횟수 14, 우승 횟수 10, 그중 스프링 결승 진출 횟수 6, 거기에 패한 횟수 0. 이거 당연히 LCK U1, 팀명에도 1, 오늘 그을 역사적 1획 기대하시라. LCK의 압도적 1황 T1, 아니 T1. 과연 젠지가 2연속 우승을 통해 그들의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T1이 작년 썸머의 서력을 통해 11번 우승의 근자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Let the finals begin. 2023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LCK 스프링 스플릿 대망의 그랜드 파이널을 함께해 주신 많은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